지금 이제 길을 보수하려고요. 왜 보수하지? 아, 지금 상태가 영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예, 그 비가 많이 오면요. 차가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 이제 길을 보수해가지고 입구 쪽은 내가 한번 보수했어요. 보수 작업했고 인도를 우리가 이제 야무지게 보수를 해야 돼. 응? 어제 뭐 밤에 뭐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잘 잤습니다. 잘 잤는데 내가 좀 일찍 좀 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말이야 오늘 길 보수한다 했는데 왜 미죽대고 지금 나타났어? 난 벌써 한참 일하고 있는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어? 예. 그 결국은 내가 80% 내가 하잖아. 예. 살랑살랑 거리다가 일, 그냥 죽자 사자 내가 하고 나면 지금은 살랑살랑살랑 하다가 일 끝나지. 예, 예.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 어? 재정 관리를 해야 돼. 관리실장으로서. 예. 알겠습니까? 예. 뺑뺑이 돌지 말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기 있는 돌들을 저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거기 뭐 우리가 돌을 다 사고 그러기에는 그래서 일단 실어가지고 그 움푹해인 곳에 일단 돌을 먼저 딱 채우고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작품들을 엎어서 딱 흙으로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라이 하나 들고 겨우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돌을 나르란 말이야. 돌을 뭐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란 말이라 뛰어. 자, 치면 요로 덩어리 있지. 예. 덩어리를 여기다 던져버린다. 이렇게 해야 됐나? 서서 여기 무조건 넣어야 돼. 일단 그럼 여기도 편편하게 해지고 길도 넓어지고 그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완전히 편편한 상태입니다. 500번 뜨고 한 번 숨 쉬는 겁니다. 이제 입구에다 더 넣어야 되지? 여기도 한번 봐봐. 균형을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언제 우리가 말이야 물 챙겨 먹게 됐나? 선생님 그래도 이 물을 먹어야 됩니까? 일할 때야 물이 먹어야 돼. 예. 더 강인해져야 돼. 예. 연약한 소리 하지 마. 예. 답답해 그럴 예. 때마다 우리는 예. 완성할 때까지 나의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아 보니까 어때요? 예. 좋아졌네. 좋아지지. 좋아지. 균형을 맞춰야 돼. 오늘은 여기 마무리하고 예. 나중에 저쪽 좀 선보고 이런 이게 어. 아 이거 힘드네. 힘드네. 뭐 했다고 힘들어? 이게 일이라? 응? 뭐 했는데 지금? 뭐 했다고 아니, 힘들어? 응. 노선 강도가. 그래,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돼야지 노동했다 이러는 거지. 응. 아유 힘드네. 아 여기가 예. 지금 균형이 안 맞잖아. 이게 다 축제처럼.
갖다 보여 이제. 여기 잘 명심해야 돼. 이쪽까지 오면 안 돼. 저거. 여기가 어지간히 된 것 같고. 가면. 8시 넘어서 정선생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10시에 철수. 예. 딱 20분만 더 하면. 예. 어지가 너무 에너지를 기진맥진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좀 맡겨놔야지. 아, 하여튼 갖다 놔. 네. 남겨놓고. 지금 몇 프로 완성이라 길이? 한 50%는 완성된 거 아니에요? 뭔 50%야? 이 사람아. 박에서 하나 갖고 와요, 박에서. 프로밖에 안 된다고? 예? 솔직히 말해봐요. 뭐? 아이고. 우리 길은 우리가 닦아야지. 누가 닦아주나? 우리 길은. 자, 그거 이게 수분이 잡혀갔고요. 오늘은 차를 지금 그거 하고 나서 차부터 먼저 앞으로 가버리세요. 하루 있잖아. 박에서 한 10박에서만 한 번만 더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엔 90% 되는 것 같은데. 할 만큼 하고 부족한 거는 내 혼자서 해도 돼. 그 다음 맨날 혼자 했는데. 모든 일은 근원적으로 해결 안 되면은 소용이 없어. 병이든 일이든. 예? 정호 선생님, 하도 평양을 유지하면서 부어야 돼. 5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쉬고. 오후에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낮은 데에다가 자꾸 갖다 보고. 아이고, 물 한 모금 마셔야 되겠다 나도. 그런데 낮잖아. 까지 됐나? 응? 까지 익었어. 어허. 콧놀이 하자고? 응? 예. 누구랑 소꿉놀이 하고 있나 지금? 와. 내가 누누이 말했지.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일을. 진공 선생 그 뻥 뚫린 마음도 메꿔야 될 텐데. 아, 못합니다. 뭘?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세네요. 땅을 파가지고 흙을 눕는다. 내 혼자 다 했는데. 그 동안에. 아이고, 진공 선생, 꽃가루가 내린다. 예, 꽃비가 내리네. 진공, 물통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물통은 어째서? 아, 그거는 이제 당근에 있잖아요. 근데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쓰고, 저희는 이제 유리라든가 뭐 금속이나 나무 제품만 쓰려고요. 친환경적인. 그래도 나물 다듬는 이런
기본적인 거는 놔둬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 주워 앉는 그거야.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죠. 뭐. 그럼 뭐 나무 바구니로 어디서 구해오든가. 나무 바구니요? 예. 조만간에 나오면 한 구해오죠. 생각이 들어요. 아, 몸이 가볍네요. 지금 이제 단식에 들어가니까 몸이 지금 해독작용으로 계속 시스템이 이렇게 가동되고 있네요. 몸에서 물이 많이 이렇게 땡긴다 하는 거는 몸이 지금 해독하려고요.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네요. 이번 단식 기간의 목적은 이제 아마 해독의 중점을 몸에 들어온 노폐물이나 중금속 기타 이제 독소들을요. 이렇게 최대한 해독하려고 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 미나리 그 해왔거든. 한 3kg 될 거야. 예. 그건 농협에다 냅시다. 예. 아, 이거 좋네요. 이거 물. 이걸 새로 산 거예요? 예. 미나리. 돌미나리 맛있겠더라. 쟁이다. 이틀째고 물이 안 빠졌는데 그대로인데 나는 그대로야. 오늘 단식 3일째입니다. 첫째 날 길보수 했고 둘째 날까지 고사리하고 나물 끊어가지고 농협에 내고 오늘 셋째 날인데 동안에 뭐 먹은 게 과일 같은 거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힘이 딸려가지고 이제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좀 잘 못합니다.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풀냄새 맡으면서 밖에서 쉬고 있습니다. 진공 선생님도 힘드신지 원두막에서 꼼짝을 안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오후 3시 12분인데 아까 연락하니까 하면 올라오겠다고 해놓고 힘들다고 좀 기다려달라 하더니 결국 안 올라오네.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죽을 각오로 진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밖에서 비가 오다가 오전에는 오후에 한시 이후에 태양이 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좀 쉬려고요. 오늘은 500cc밖에 500cc도 안 마신 것 같아요. 어제는 한 700 정도 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변을 좀 보는데
거품이 좀 나와요. 냄새는 전혀 안 나고 거품만 좀 나고 있어요.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한계점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누가 이제 멈추라고 한다. 멈출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젯밤 꿈에 어느 선방을 갔는데 선방에 올라가는 계단이 엄청나더라. 높더라고요.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는데 제 기억상으로 한 5천 계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 계단을 다 올라가지고 스님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필요한 뭐 먹거리를 막 따는 그런 꿈을 꿨어요. 와중에도 제가 제일 많이 따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더라고요. 물러설 수 없는 한계점에 왔다. 오늘 3일째고요. 4일째에 진공선생이 좀 해독이 잘 돼서 진공선생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바깥에서 이게 잔디거든요. 잔디를 떠다가 좀 심었는데 번져가지고 잔디 위에서 쉬고 있어요. 내일 뵐게요. 힘이 없어요. 오늘 단식 5일째. 그냥 오래된 모든 노폐물들을 지어짠다고 힘이 들고 소변에도 거품이 막 끼어있고 소변에 액체 상태, 젤리처럼 진하게 나와요. 이게 한 이틀, 3일 이후부터 이렇게 더 액기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부 깊숙이까지 파고들어서 그 기존에 오래된 것까지 지금 해독해 나가는 것 같아요. 줄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진공선생님 힘이 없어 꼼짝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원두막이 나왔는데 그리고 어디 볼리급으로 나가는 거 안 보이네. 어때요? 5일째 되는 날인데 면사무소에서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진공선생님 갈 수 있겠어요? 아유. 어떤 상태예요 몸이? 아이고 힘드네요. 힘들어? 예. 야, 나는 오늘 아침까지 막 거품이 예. 그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빠져나오는 것 같은데 예. 진공선생 어떤 증세가 있었어요? 오늘은 5일째인가 우리가? 속이 좀 미스꺼진 거예요. 기운이 없고요. 그거 외에도 그렇게 진공선생 어쩌냐 우리 잘 견뎌야 되겠다. 잘 견뎌내야지. 예. 내가 망고 주문해 놨는데 예. 단식 끝나면은 예. 달콤한 망고 부드러운 거 먹자고. 그렇지요. 좀 먹자고 주문해 놨는데. 예. 이번 단식은 해독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3일이 더 남았어. 예. 그때까지 바짝 잘 야무치게 해놔야 돼. 지금 해독은 어느 정도 많이 됩니까? 소변은 어때요? 소변도 둘째 날보다는 나이가 좋네요. 맑은 게 아니고 거품 종류는 없던가? 약간 나오더라고. 나는 오늘도 거품이 있던데. 예. 이게 질량이 맑지가 않고 예. 빡빡하니 나는 전혀 대변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빡빡하면서 거품이 나와. 아이고 지금 무슨 삭발해. 나는 오늘 힘을 내서 삭발했는데. 네. 삭발해야 돼. 아, 쉬는 게 안 닿겠어. 아니야. 에너지도 그래. 좀 아니야. 안 그래도 삭발하고 움직이 가만히 있어. 삭발해 줄 테니까 움직여야. 아. 도리어 에너지가 생기고 그거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치기만 하면은 더 힘들어. 아주 웬만한 거 다 버려가지고 이번에는 죽겠어 아주. 찾아보면 하나도 없어. 찾아보면 난 죽었다 생각합시다. 3일만 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어? 해독 과정이 좀 힘들지. 다른 과정들은 더 쉬운데요. 해독 과정은 이게 가장 큰 고비. 올라갈게요, 그러면. 네. 43.2. BMI가 17.5. 입니다. 75에 맥박수 107.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맥박수 107이면 괜찮죠? 맥박수 107에. 예. 네. 뭐 괜찮긴 한데, 높죠? 그냥 맥박수 80에서 100 사이 하면 되는데. 아, 높은 거예요? 네. 103이 107이 높지. 혈압은 103. 저혈압은 75. 107. 최저혈압은 75. 훨씬 이거보다 내가 낮았거든요. 오늘 도려 단식을 하고 나니까 더 높네요. 혈압이 더 높아졌네요. 살기 위해서 그럴까, 몸에서? 뭘 먹을 걸 안 주니까. 생일이 지금 반응을 하는 거야? 오늘 5일째인데, 진공 선생은 너무 힘들다고 못 움직이겠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면사무소에 차상위계층?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보건소 와서 한번 쟀어요. 근데, 단식하기 전에 제가 한 46이었거든요. 46에서 47이었는데, 한 3, 4kg 빠졌어요. 주로. 조금 지나서 녹즙식으로 전환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8일 단식이니까 3일만 잘 버티면 되는데 확실히 힘들어요, 이번에는. 다른 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3일까지는 괜찮은데 4일, 5일 되니까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 기존에 그냥 3, 40년 전에 먹었던 그런 독소들까지 다 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막 거품도 나오고 그게 힘들더라고. 알겠더라고요. 근래에 먹었던 음식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독소되는 음식이 없었는데 살이 그렇다고 제가 뭐 50kg도 아니고 47kg, 6kg, 7kg 해서 했는데 이 정도면은 아, 기존에 30~40년 전에 먹었던 음식의 독소가 내부 깊숙이 박혀 있다가 그것이 튀어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어제는 다리 통증하고 온몸이 아프는 증세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하루 만에 사라졌고 아, 오늘은 도리어 가벼워요, 마음이. 5일째고 차 타고 운전해서 뭐 내 볼을 다볼 정도면 괜찮잖아요. 근데 목에 에너지는 없어요. 힘들어요. 이제 8일째 되는 날 영상 올리겠습니다.